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생생지역 알림 오랜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구 구청장 모셨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민심을 읽으려면 이곳을 주목하라. 대한민국 민심의 가장 그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전은화 아나운서 이번에도 같이 했고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좀 드리시죠. 네. 오늘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안양시는 저도 살아봤지만, 네. 우리 이제 선거하는 사람들은 안양시를 늘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안양에서 이긴 분이 되게 네. 대권을 움켜쥡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이 지역은 뭐 호남, 영남, 충청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동네라서 특정 뭐 지역색이 강한 동네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보셨네요. 네. 저희는 늘 그렇게 그래서 안양을 유심히 봅니다. 안양의 민심의 풍향을 읽으면 대한민국 대선의 풍향을 읽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안양에 살고 있지 않는 분들도 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대우 시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모범 사례, 수범 사례 이런 게 많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다. 지방이 변해야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최대우 시장님 모시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은하 씨 처음 보시죠? 네네. 최대우 시장님이 산전수전 다 개혁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무슨 뭐 저기 관상을 봤다며. 아, 네. 아, 요즘에 유행하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앱이 네. 있어요. 네네. 그 사진을 거기에 넣으면 네. 자동으로 AI가 네. 인식을 해서 관상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돌려봤는데 혹시 인서트를 네. 보여주시면 99%가 나왔어요. 뭡니까? 그 왕이 될 상의 99%가 답답하다고 앱에서 나와서.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네. 설명도 보면 용맹스럽고 위험이 있으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라고 앱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때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응? 아이고. 야, 정말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아, 왕이 그럼요. 대상으로 99%가 나와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얘기예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밑에 제가 자랐었는데 그때 우리 영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영감 소리를. 네. 그때 당시에는 영감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 영감이라 생각했는데 네네. 조금 철들고 보니까 옛날에 군수 판검사를 영감이라고 했거든요. 시골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생각을 지금 나중에 해봤어요. 그래서 왕이 될 상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희망 꿈을 또 키워봅니다. 네, 이제 우리 박시영 TV의 구독자, 시청자들 또 안양 시민께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고 존경했던 우리 박시영 선생님을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각 가정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또 기쁜 일 좋은 일 많이 만드시고 또 계획하시게 되면은 안양시가 또 이 최대호가 열심히 힘도 버티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역시 뭐 저는 뭐 안양에 남다른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예정이? 거기서 좀 살았어요. 아 그럼 주민이셨던 거죠? 네, 시민. 지금 네, 뭐 네, 다른 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좀 안양 상황은 바삭하게 아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늘 지켜보고 있는 곳인데요. 네. 최대호 시장이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십니다. 이제 시장의 첫 도전 네.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시장에 도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 좀 한번 먼저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전수전 하니까 사실은 저도 산전수전 겪었고 또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 또 우리 시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의 애한도 많이 들어서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애환을 듣고다 보면은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울적할 때도 있고 제가 또 어떻게 저분들을 함께 도와주고 위로가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제가 정치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제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안양의 어떤 그 사랑의 집시리운동본부 만들었고 난치병을 돕기도도 만들어서 공동대표를 했고 안양 군포의왕에 3개 도시의 환경운동연합 만들어가지고 네, 네. 제가 또 집행위원으로서 활동을 쭉 해왔었고 예. 그다음에 각종 뭐 문예교육자들을 위한 문예교육을 시키는 안양시민대학 또 후원회장 맡아가지고 제가 여러 봉사활동을 했고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그런 차라 2007년이었죠. 그때 노무현 우리 대통령님 말기였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안양시장 선거가 10월 말쯤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로 해서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아웃됐었죠. 그러니까 재보궐사유가 갑자기 생겼군요. 그렇죠. 갑자기 생겼는데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때 우리 당의 지지율은 아주 그때 뭐 땅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뭐 이름도 희한했어요. 뭐 통합신당했다, 대통합민주신당했다, 뭐 이름이 자꾸 바뀌고 그래가지고. 대선 때는 대통합민주신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같아요 네, 보니까. 네, 네. 당 명칭도 그랬지만 정말 그때는 4분 5일 돼가지고 네. 힘들었죠. 그런데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정동영 후보로부터 저 인연도 없었는데 전화가 어떻게 왔어요. 아. 최 박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안양을 좀 책임지시고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안양시장 선거에 좀 나가달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무슨 뭐 정치를 뭐 제가 정석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사실은 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혼자 고민을 했어요. 네. 고민했는데 아이프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근데 용기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리지요. 사업만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하느냐. 절대 반대. 그러기를 또 일주일 동안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인기 없는 당 후보지만은 후보자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걸 무시하겠느냐. 내가 떨어져서 오니까 한 번만 희생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결심을 굳히고 11월 아마 10일쯤 12월 19일 선거가 있었는데 한 40일 동안 그때 예비 후보도 열심히 했었지요. 네.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만큼만 표 받으면 좋겠다. 네. 워낙 그때 정동영 후보는 그 인기는 없었지만은 인지도 높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12% 정도 표를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 가까이 제가 36.7%까지 받는 겁니다. 네. 그 24.몇% 받고요. 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졌지요. 그 다음부터 용기 잃지 않고 다시 힘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년 반 준비하고 2010년 그때 이제 선거에서 시장에 무난히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고비도 왔었죠. 그렇죠. 2014년 선거인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 인생이 참 세옹지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앞서 나갔던 우연한 선거였었는데 막판에 상대 당에서 흑색천장 마타도로 너무나 심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당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연일 기자회견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건들면 커지니까 그냥 조용히 나고 대형 무대형으로 가자 했던 것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930표 차이로 졌었는데 0.3% 차이로 너무나 아깝다.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죠. 1%도 아니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선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뭐 기소할 것이고 재선거할 생각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방법이 없더군요. 네. 그때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제가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참 정말 정의롭지 않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 것이냐.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연대 정신을 배우게 됐었고 연대 힘을 가지고 정말 잘못된 나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한 목숨 다 바쳐서라도 좀 하여튼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결기한 그 마음이 생기게 돼서 제가 어찌 보면 전혀 순진한 선비 스타일이었는데 투쟁가로 제가 바뀌게 됩니다. 싸움닭으로 바뀌었어. 2018년 선거는 좀 무난, 2020년 선거죠? 2018년이죠. 18년이구나. 2018년 선거는 좀 무난하게 된 거 아니에요? 무난하게 선거는 무난하게 됐습니다만은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상대당 쪽에서 말이야 마타도 했던 걸 가지고 재탕 삼탕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엄격한 처벌법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다가 지금 좀 중지된 것 같아요.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걸 만들어서 네. 저는 그래요. 총칼만 가지고 살인한 게 아니고 인격살인이다. 네. 인격살인 다 죽여놓은 후에는 본인만이 아니고 가족들 다 망가진다. 이게 삶이. 그래서 이건 팩트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가 보도되고 뭐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그렇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 이건 정말 문제가 있고 이걸 재탕삼탕하는 잘못된 사회비 언론인들 저는 정말 엄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단체장이 가장 중요한 자질 네. 있다면 뭐고 어떤 시장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나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11년을 고생하셨어요. 아, 예. 제가 4년 반은 집에서 모셨고 6년 반은 아버지가 다니는 병원에 원장님께서 요양병원을 하기 때문에 오시라 해서 나중에 이제 고민 때 모셨습니다만은 그 참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치매당한 가족이 생길 때는 꿈에도 생각 못 했었죠. 생겨오니까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 우리 아버지지만은 아버지가 정신도 그렇게 없으시고 또 그 참 언행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정말 너무 뜻밖의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가족들 특히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안양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노인복지원에 한 20여 평 되는 곳에 치매 환자들만 모아놓고 이제 거의 가둬놓은 거죠. 가둬놓은 프로그램도 없이 가둬놓은 거지요. 아침 10시에 9시 반에 모셔드리고 10시부터니까 모셔드리고 4시에 끝나면 제가 모셔오고 아침에 목욕시켜서 모셔드리고 이제 모셔오리를 제가 4년 반을 했어요. 집에 모시고 있는 동안에 세 번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방송이 나가고 전부 전국에 이걸 찌라시 현단지 뿌려가지고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 번을 했었는데 참 우리 형제지간에도 형제 자매 남매지간에도 갈등도 많이 좀 있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내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이런 치매 가족들 환자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개인보다는 정부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제가 시장 결심하면서도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대선 공약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시장 그때 제가 경험자였지 않습니까? 가족이었으니까 다닌 곳마다 이제는 국가 치매 책임져야 된다. 내가 주장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국회의원들에게 행사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 환자였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경제는 좀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유 없는 가정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이제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그걸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이제 국가 침해 책임제를 공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 예. 저는 사실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유한양을 창의했던 유일한 박사의 평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을 보면서 야,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군사정권 시대를 얼마나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탄압이 있었고 정치자금이 원해가지고 참 굴욕적인 것만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꿋꿋이 이겨냈던 분이에요.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분이 해왔던 걸 보게 되면은 참으로 훌륭했군이구나. 근데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이분이 이미 서번트 리더십, 성기는 리더십을 실천했던 분이구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더 성겼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 문제, 직원들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솔선해서 찾았고 또 그 문제 발견되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언행에서 귀감이 됐던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평전을 보면 읽으면서도 야 나도 이분을 닮고 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요즘에 갑질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합니까? 많은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했고 또 이분이 유언도 내 재산에는 전체적으로 유경
사업에 전부 투자를 해라, 지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참 좋은 뜻도 남겨가지고 아마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우리 그 딴지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예. 딴지일보 그 우리 그 시청자 게시판요. 약간 이제 진보적인 네네, 성향의 계시는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인데 거기에서 우리 최대호 시장이 박시영 TV에 출연하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여쭤봐라. 네. 이렇게 이제 한번 공개적으로 네. 의견을 좀 구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네. 몇 가지를 좀 드려보자 하는데요. 안양 하면 축구가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아, FC 안양. 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구단순위 지금 1위 아닌가요? 아, 지금 1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K리그 2부 리그입니다. 그 근데 이제 승격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안양은 축구 도시였어요. 옛날에 지금도 안양공고라고 있는데요. 안양공고가 정말로 무적의 함대 그런 무패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 학교가 안양공고. 안양고 출신들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안양 LG 치타스가 그렇죠. 이제 창단을 했었죠. 그래서 안양 시민의 영혼을 많이 담아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양 치타스가, LG 치타스가 네.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2004년 2월 2일 날, 이제 안양을 떠나겠다. 구단 연구 이전을 하겠다. 서울로. 발표해서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모두 삭발투쟁을 했어요. LG 불매운동 해가지고 LG 물건을 전부 깨부시고 불태우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따랐던 기업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영원히 떠나게 됐죠. 그게 FC 서울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FC 서울입니다. 근데 FC, 안양 시민들의 좀 화도 많이 났었고 또 축구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 크게 된 거예요. LG, 우리 이 안양에는 서포터즈였는데 네드란 서포터즈가 있는데 9년 동안이나 해체하지 않고 계속 제 축구의 창단을 위해서 계속 뭉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장에 되고 났는데 축구 창단해달라. 창단해보겠다. 그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의회 구조가 참 의회라는 게 전반기와 후반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반기는 순탄하게 가는데 후반기는 순탄하지 않은 의회가 많아요. 도시가.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21명이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번은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계시고 10대 10이에요. 아, 여야간에 통과될 수 가반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몇 차례 상정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 그 구단을 만들고 그렇죠. 만들고자 했던 만들고자 했던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도 끝에 병원에 계신 의원님을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암 때문에 치료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좀 반날 정도 오셔가지고 자리 좀 지켜달라. 그래서 사정해서 또 이분도 흔쾌히 또 도와주셔가지고 병원 담당 의사님의 허락을 받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찬성해가지고 드디어 2012년 10월 10일 날 이제 의회 통과 대회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일 2004년 2월 2일 날 LG가 떠났는데 발표 9년 딱 지는 2013년 2월 2일 날 창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그때 우리 체육관에서 했던 창단사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LG 티타츠를 이 종합운동회가 불러내가지고 박살 내는 날 안양 시민 여러분과 서포터 여러분과 함께 만세성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창단사가 지금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축구팬들, 안양 시민들의 꿈이 좀 이루어져서 지금 9년차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드디어 지금 현재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서, 1위 달리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연말쯤 결정되겠습니다만은 잘하면 1부 리그에 드디어 한 팀만 올라가나요? 두 팀 올라가나요? 한 팀은 자동으로 1등 올라가고 2등부터 3, 4등은 3, 4등은 전 플레이오프 2, 3등은 플레이오프 거기서 이긴 팀이 1부 리그에 최하위 팀은 자동 탈락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두 번째 팀하고 또 이제 두 번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1등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1등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FC 안양에 대한 어떤 장기 플랜이나 또 일부 올라가면 승격하면 지원책 화끈한 거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시민구단의 어려운 문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는 돈인데 기업구단에 비해서는 시민구단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아마 그 기업구단의 우리 2부리그도 반에서 3분의 1밖에 이산이 되지 않아요. 정말 선수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 덕분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정 문제가 가장 문제고 또 2부 리그의 스폰서는 많이 붙지 않아요. 그렇죠. 1부 리그 정도는 스폰서도 못 벌었는데 예, 예. 2부 리그는 스폰서가 거의 없어요. 안양도 큰 기업 별로 없죠? 큰 기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는 전용 경기장 만들어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도시계획 위반 시설을 변경하기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진행 중입니까? 이걸 축구만이 아니고 축구를 통한 콤플렉스 그 전용 경기장 만들어야겠다. 네. 축구도 하고 사실은 축구는 1년에 한 20게임 하거든요. 홈에서. 네. 나머지 한 300여 일 정도를 그냥 풀가동 시켜야 되겠다. 공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문화활동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용구장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CSN에 의존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네. 또 선수들의 어떤 경기만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클럽하우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도 하고 또 실력이 좀 신장돼서 그것이 곧 온전히 시민들에게 또 다른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시민구단이 잘 나가면 네. 그 단체장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승격하면 시민들의 전체적인 기분이 좋잖아 일단. 그런데 이 대목에서 네. FC 안양 찬당을 시작할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때 시장도 왔어요. 네. 그때 현장을 봤습니다. 아. 보고 와 이게 축구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한테 형님 우리도 축구 창단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성남 일화가 이제 성남 일화. 예, 일화가 이제 그 해산 위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빠른 방법은 일화를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화를 아마 성남 FC로 만드는 것이 빠르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성적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게 어떻게 되냐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성남 일화를 성남 FC로 다시 개조해가지고 이제 창단을 하게 됐던 거죠. 야, 잠을 해줬네. 네. 무료로 컨설팅을. 네. 아 참. 여기 전문 컨설팅 해주시는 컨설턴트 분이. 그렇죠. 자, 우리 또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뭐 주차 문제 개선...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왔다면서요? 좀 네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관련해서 이제 주차 문제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거주자 지정 주차제 시행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은 일장일단이는 것 같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하게 되면 거주자분들은 좋아하는데 네. 안양이라는 도시가 거의 이렇게 교통이 좋다 보니까 외지에서 잠깐 왔다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교통이 순환이 원활히 돼야 되는데 거주자 주차하면 이제 다른 차는 주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니 뭔가 이게 자꾸 순환을 시켜야만이 좀 원활할 것 같은데 한번 지정만 하게 되면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거기서 충돌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안도 지금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는 마트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파트 공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한 짧게 한 15분 정도까지는 그냥 프리패스 하자. 그래도 기본적 받지 말고 그리고 2시간, 3시간 장기 주차하는 이런 것도 폭탄 요금이자 누진 요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주차는 좀 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양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 박시영 도사님 아시겠지만은 땅이 부족해요. 부족해.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 한 명 만들어야 돼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양 하면 흔히 말하는 평촌도 있지만 평촌은 좀 그래도 계획 도시 같은 느낌이고 구도심들이 쫙 있어요. 안양역을 중심으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간이. 돈을 투자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만안에 계신 시민들이 최도시장은 동안시장이냐 그러는 거예요. 동안은 돈 안 들여도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와보면 뭐가 다르거든요. 근데 만안에 우리 예산이 6% 3분의 2 정도가 전체 사업 예산의 만안구 예산이거든요. 근데 만안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표시가 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아까 1억에서 1억 2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용 주차를 한번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엄청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공용 주차장 부족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주차장 확보가 많이 좀 시급하다라고 의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돈도 비싸다. 네네, 요금도 비싸다라고. 요금은 이제
잠깐 예, 주차하신 분들은 네, 아주 저렴하게 낮췄습니다. 아~ 예. 근데 아까 말씀 2시간 정도까지는 과거와 비교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2시간 넘고 벌써 반나절 하루 종일 몇 시간 주차한다 그러면은 네네. 제가 한 두세 배 정도 요금을 물려서 빨리빨리 이게 순환할 수 있게끔. 그럼 이제 주로 대개는 인근 지역 의왕이나 군포나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안양 생활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분들의 생활의 거점은 기반은 전부 안양이다 보니까 살기는 의왕이나 군포 살지만은 활동하는 거의 안양에 살기 때문에 그것까지 주차 감당을 수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양이 늘 힘들거든요. 예, 여기 이제 중앙시장이 유명하거든요. 중앙시장도 있고 안양역 주변에 또 상권들이 예, 많고 그래서 예. 아무튼 안양 1번가. 안양 1번가. 아, 유명합니다. 옛날에 안양 1번가 안 가본 사람 없지요. 자, 그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시청 앞에서 뭐 이렇게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아, 그렇죠.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을 해야겠지만은 정말 악질 고질적인 민원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법이 좀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양 7동 옛날에 덕천마을이라고 있었어요. 네. 덕천마을이 지금은 개발이 다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 메가트리 아파트라고 네임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LH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LH에서 일부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보상 금액이 작다라는 것 때문에 LH에서 저기를 했어요. 시위를 했는데 네. LH에서 이제 전혀 무응답이다. 그 쫓겨난 듯이 안양에 대해 천막을 친 거예요. 시장에 나서 LH 압박해가지고 돈 좀 받아달라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게. 그래서 몇 차례 권고도 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금 철수를 명령을 내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압도 할 수 없어서 그렇군요. 그래 감당을 하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택시들이 그 범계역 앞에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속을 안 한다 이런 또 불편사항도 있었습니다. 글쎄 단속은 해도 끝이 없고 네.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상황 되다 보니까 그 택시들이 어려워요. 택시 기사들도 어렵고 어려워요. 저도 선거 바로 직전에 네. 택시 운전 두 달 했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근데 네. 그 정말 뭐랄까 네. 각양각색이죠. 예. 다 사연 들어보면 힘들고요. 예.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에 뭐 불법 주차 단속, 뭐 과태료 매기는 네. 같은 것을 조금 양을 하자. 그래서 저는 예. 불가피하다 봅니다. 예, 이걸 좀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걸 법대로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 반발이 있죠. 두 번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있어요. 인근에 네. 군포나 수원과 달리 네. 그 우리 최대우 시장님 이전 시장 때부터 대형마트가 주중에 쉬고 주말에 영업을 한다. 네. 보통 이제 원래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해서 이제 재래시장들을 전통시장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데 좀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미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연합회가 있어요. 이분들과 협의해가지고 날짜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정했었는데 네. 해보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주말에 손님이 더 많다. 이제 항상 떡도 마찬가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처음에는 이분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했는데 정했는데 그래서 조례로 딱 정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 다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네, 네. 아마 이런 것도 다시 문제지기한 것 같은 생각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원점에서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빅데이터가 요즘에 있으니까 네, 카드 네, 실적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쵸, 카드 사업을 제휴하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매출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런 것도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네네.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간단히 짚어보고 안양시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사실 임기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모든 정부는 공과 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전 세계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 정말 잘했다. 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1위를 기록했고요. 네. 또 G7에 초청되는 등
정말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잘한 것은요. 폭넓은 인사로 지역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지역 편중 인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편중 인사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인사 문제 때문에 지역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다른 문제로 인사 문제 나왔지만 지역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뭐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예, 있었죠. 정말 에, 편중 인사하지 않고 잘했구나. 또 이런 당장 눈에 띄는 어떤 그 공헌될 수 없지언정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죠, 높지요. 네. 반면에 이제 아쉬운 점도 한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정부 취임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회는 평등하게, 네. 그다음에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했는데 네. 우리 특히 MZ 세대들을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 바로 저예요. MZ 세대. 보는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네. 평등한 기회가 있었는지 또 과정이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네. 꼼꼼히 좀 타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네. 사실은 일부 관료들의 경직된 그런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마. 뭐랄까 좀 갇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생각이나 이런 관점이 갇혔다 생각 드는데 부동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만 정말 서민주택부터 시작해서 청년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정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참 좋을 수 있는 이걸 모든 일일이 세세하게 규제하고 세금으로 막으려고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돼가지고 이제는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됐다. 안양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안양도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 가지고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이제 꿈의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꿈의 집, 못 가질 꿈의 남의 집이 된 거 아니냐 생각 들어가지고 안타까워. 네. 그 요즘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뭐 이 얘기만 한번 여쭤볼게요. 뭐 많은 분들이 안양에서 표 얻으려면 최대우 네. 시장님한테 구애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 전화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너무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제가 요즘에 솔직히 괴롭습니다. 괴롭죠? 네. 다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도 알지만은 그 밑에 열심히 일하는 참모들도 다 예. 이게 또 많이 국회의원 예. 제가 시장 떨어지고 나가지고 원내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또 위원장들이니까 또 국회의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 제일 많이 왔습니까? 괴로우니까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 안 물을 테니까 전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왔냐 괴롭냐 골고루 것 같아요. 골고루. 골고루. 네. 특히 그 우리 그 정세균 네. 의원이라든지 아, 또 이낙연 의원아 네. 또 이재명 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렇게 뭐 본인보다도 예. 옆에 참모들이 예.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양의 또 국회의원들도 다 입장이 다 다르죠? 제가 뭐 그 내용을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생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있겠죠. 존중해야지. 아 이건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네. 코로나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 네. 네. 코로나 부분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방역과 관련해서 네. 안양시의 자랑거리가 네. 이제, 왜냐면 제가 지금 시장이 나온 데서 미리 네. 검색을 했는데 네. 코로나 방역 그 관리 네.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정말 잘하셨다는 건데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정말 잘했어요. 그 칭찬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 선제적으로 잘해왔었습니다. 경기도 최초에 우리가 선별검사소를 우리가 네 군데에다가 마련해가지고 근데 잘해왔는데 좀 아쉬운 문제가 또 있어요. 안양의 교통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안양 시민은 기본인데 네. 바로 인근 도시 또는 옆에 있는 도시까지도 와가지고 안양에서 다 그렇죠. 검사를 받다 보니까 카운터가 많이 높아져요. 안양이 자꾸. 시민들은 검사를 편히 할 수 좋은데 또 다른 시민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왜 안양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냐 불안한 도시 아니냐 그렇죠. 방역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원성을 목소리를 들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봤던 네. 자료는 그그 네. 그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 네. 접종 네. 그 접종률이 시도지역 네. 주요 시마다 이렇게 쭉 네.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안양 그 자랑을 좀 할게요. 네. 네. 네.
사실은 잘해왔던 것은 그 택시 개인 택시 협회하고도 네. 협약을 해가지고 이 필요하시는 불편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것을 연락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집에서 모셔와가지고 아. 방역 백신 맞으시고 그다음에 또 모셔드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게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분들을 케어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요. 93.7% 정도 시민들이 백신 맞는데 안양시 공직자들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평가 나온 거예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사 결과 발표가 됐군요. 예. 발표했는데 아마 그 다른 불편함이 없었느냐, 어려움이 없었느냐 했더니 90% 정도 시민들은 아주 만족감이 높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봉사자들이 친절하고 따뜻했다. 아니 근데 진짜 공직자들만 예. 나오면 예. 이 특히 지방정부의 예. 그 재직 중인 공직자들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해요 사실. 많죠. 그걸 시민들이 다 본 거야. 보죠. 그래서 아 지방정부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 우리랑 그렇죠. 가까운 곳에 있구나. 이런 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옷 다 벗고 있어도. 예. 이 대학밭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방어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자에다 마스크에다 네. 전부에서 네. 장화에다 다 신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입고 있으면 저도 한 5분 정도만 있어도 땀이 주주 다 나거든요. 아니 오늘 보니까 네. 그 간호사 손이 공개됐는데 네. 다 막 물집 생기고 부르터서 네, 그렇죠. 아니 정말 잘 좀 그 물론 엄청 신경 쓰시겠지만 네. 거기서 고생하시는 의료 인력이나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저도 체험 활동을 했어요. 네. 네. 했는데 방호복을 그 입고 하는데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거예요. 땀에다 그냥 범벅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고생 많구나. 최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야외에 때 못 누르니까 네. 그걸 냉풍기라고 해야죠. 냉풍기를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람이 나오는데 아주 서늘해요. 그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예, 공무원들 특히 보고서 준 것도 고생한다 알아준 것만 해도 아유. 정말 감사하니까 생각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누구나 불평불만 없이 또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정말 무탈하게 네. 백신 접종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기 정부에서 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피해 지원 네. 관련해서 네. 특히 이제 4단계로 이 방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죠. 이제 고통이 클 것 같은데 네네. 안양시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책 별도로 강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도 지금 뭐 예산을 네네. 투입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그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유흥업소 지부장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언제까지 우리를 외면하실 겁니까? 아. 지금 이 정부에서 우리는 이 백성이 아닙니까? 지금 작년부터 잊어가지고 잠깐 풀렸다가 다시 집합금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죠 사실. 사실은 작년에 비통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자매가 자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이걸 보면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저도 그 조금만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IMF 때 너무나 고통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생과 사를 정말 종이 백지 한 장 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원해보자라고 해서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히 5개 시장이 있고 전통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을 네이버에서 주문이 가능할 배달할 수 있게끔 네이버 시장 동네 시장 장보기 앱을 깔아가지고 좀 도와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배달할 수 있게. 예예. 예. 또 경기도 함께 배달 특급을 론칭해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도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방역 콜 네. 지원 확대라든지 착한 임대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100% 감면 운동 또 안양 상권 활성화 센터의 개소를 통해서 시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찾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계속 고민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좀 지켜볼 텐데요. 예. 안양은 어떤 도시다 한마디로 안양의 특성, 자랑거리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으면 컴팩트한 도시다, 밀집형 도시다니 컴팩트한 네네. 도시다.
서울에 근거해 있으면서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요. 또 자연 지리적인 조건도 대단히 좋고 교통이 참 좋습니다. 최근에 GTX 신호선 인도권역 정착 확정함에 따라 가지고 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이제 교통 허브 지역이 지금도 허브 지역입니다만은 더 허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양 하면 공업 도시 또 평촌 신도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안양을 하면 스마트 도시로서의 그리고 자율주행의 도시,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첨단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이 그러면 주변 지역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요? 과거에는 일자가 넘쳐나고 생산도 넘쳐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수도권 규제법 문제 때문에 공장의 기업은 다 지방으로 떠나게 됐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일자리가 거의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들도 많이 떠나게 되고 네. 일자리 때문에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청년들도 지금 많이 떠나게 되죠. 네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양의 어떤 먹고 살 거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어떤 그 리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살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은하 씨는? 안양 하면? 최대호 시장님. 야, 그 안양시에서 무슨 방송 뭐 하는 거 출연하고 싶은 욕심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안양 유튜브를 봤는데 활성화가 네. 굉장히 잘돼 있어서 또 놀랐거든요. 그 유튜버도 자랑을 할게요. 아, 네네네. 사실은 지방 정부를 사게 되면은 자치단체 하게 되면은 외주를 주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전문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직접 합니다, 공무원.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더니 직원들이 하게 됐어요. 근데 조회수가 우리 자체로 한 것처럼 꽤 높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직원들의 관심도 높아져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 홍보도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매니페스트 실천 본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지자체 그 대상 네. 뭐 네. 수상 네.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잘한 데를 네. 그 발표를 그렇습니다. 하게 만들어서 네. 대상 뭐 금상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기 그 시도 네. 자기 그 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 수범 사례 무슨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표현하는데 네. 옛날에는 보통 무슨 그래프로 표현하고 뭐 텍스트로 했는데 네네. 지금은 유튜브를 찍어서 네. 아,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유튜브로 그걸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획기적이네요. 네. 뭔가 크리에이티브해.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네. 공무원들이 이 정도까지. 우리 전부 직원들이에요. 네. 직원들인데 또 직원들도 이제 그런답니다. 아, 나도 한번 출연시켜달라고 말이야. 직원들이. 그렇죠. 적극적이고 뭔가 아이디어가 네, 적극적이요. 많은 느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이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는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스스로 같이 직원들이 제작하다 보니까는 관심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출연시켜달라. 나도 출연하고 싶다. 이런 직원들이 많아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공무원분들과 직원분들의 그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럼 뭐 시장님이 좋죠. 생각하셨을 때 안양시를 앞으로 이 분위기를 살려서 어떤 미래 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그 혹시 방향이 있으실까요? 예, 미래 도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4차 혁명 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안양시는 기업도 많이 떠나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지금은 그 배드타운화 되어 있는 도시가 그렇죠. 됐거든요. 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만들어야 청년이 있는 것이고 청년이 있어야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야만이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자율자동차 선도시 만들어야 되겠다. 또 AR, VR, XR까지 해서 그런 가상현실 쪽에 대해서도 그런 도시 만들고 또 특이한 점은 아마 경기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서 기업이 많은 곳이 안양입니다. 센서. 요즘에 모든 게 센서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양의 센서 기업이 가장 전국에서 밀집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센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확장하게 되면은 더 큰 메리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경기도에 안양보다 큰 도시들이 제법 많아요. 사실 100만 도시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지리적으로도 서울과 가깝고 네.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들도 네, 청년들도 네. 네. 살기 좋은 도시가 안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왠지 아까 있던 만안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정감 있는 도시 있잖아요. 정이 네. 흐르고 이 구도심을 네.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구도심이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네네. 그 특색을 좀 잘 살려서
안양만의 어떤 그런 정치 같은 거, 공동체 이런 게 조금 뭔가 긍정적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안양시의 시장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이거든요. 네. 여기서 키워드는 시민이고 함께 스마트 행복 도시, 스마트 도시고 행복입니다. 네. 네. 이 세 가지가 잘 결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는 좀 전에 말씀한 AR이라든지 VR,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그리고 IoT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이런 핵심 기업들이 되겠지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청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 펀드 921억 조성해가지고 청년계 100개 육성하겠다. 이걸 제가 공약했고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루 100 기업을 선정했는데 한 53개 기업을 지금 선정돼 있고 연말까지 100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기업에다가 저는 창업 자고 물론이고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 지원까지 원숙 지원해가지고 반드시 몇 개 정도는 유니콘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 예. 그 민선 7기의 가장 큰 성과, 예. 역전 사업 어디 쪽에 좀 방점이 찍혔습니까? 아, 그렇죠. 이건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청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의 불안한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대학 진학과 함께 발생하는 청년 부채 등. 청년 부채. 예,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안양시민이나 대한민국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시에는 청년인들에게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라는 어떤 비전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많은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또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청년 정책은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년 자립, 그리고 취업과 창업이 자유로운 청년 성공, 또 문화와 복지가 올리는 청년 행복이라는 이런 3개 분야에 총 48개 사업에 16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축제부터 시작해서 청년정책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 공간 운영, 또 청년 창업기업의 보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창업 펀드 921억 원 조성 등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2019년과 올해 이에 걸쳐서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양시가. 아, 청년 분야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안양도 마찬가지고 청년이 살아야 안양도 살고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 살 것이 생각하고. 옛날에 그 대학 때 저희 때 네. 많이 썼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청년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썼거든. 청년이 아, 살아야 조국이 산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청년이 살아야 안양 살 뿐이 아니고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라는 슬로건 가지고 네. 청년 정책에 정말 올인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자칭하는 청년 시장이다. 그리고 청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인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들 인식하시는 거죠. 예.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제 메신저가 이제 뭐 오픈돼 있기 때문에 문자를 자주 받아요. 또 카톡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청년 기업이 정말 최도 시장 만나 가지고 안양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청년에 신경 썼고 성과가 나왔다. 예, 또 자랑거리 있습니까? 역점 사업 중에? 자랑거리 있죠. 예,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통이 좋은 안양시였는데 안양이 이번에 이제 GTX 신호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어디로 빠집니까? 인도원에서? 그게 수원에서 와가지고 수원에서 인도원 와서 과천 양재동 삼성동 왕십리에서 의정부 그리고 양주 덕천까지 가는 거예요. 의정부까지? 강남가는 노선이 없었거든요. 그러네. 근데 앞으로 한 15분 정도면 인도원 타게 되면 삼성동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고 인도원 동탄 광교 동탄까지 노선이 이제 생겼어요. 인도원이 그 평촌의 초입 그렇죠. 이거, 또 올곧 판교 노선이 생겨요. 그럼 앞으로 이제 강릉까지도 9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호선에다가 아니, 이러니 땅값이 안 오를 수 있나? 그렇죠. 4개 노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땅값이 올랐는데 주로 평창만 오르겠구만 보니까 딱 보니까. 그래서 평촌뿐이 만안도 좀 발전시켰다 생각해서 제가 제 공약이었고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는데 인천에서 안양 2호선이 있어요. 예. 이걸 우리 광명역으로 해서 박달 스마트밸리 그다음에 박달동 안양역까지 또 비산동까지 연결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국가 철도망 4차 계획에 발표했잖아요. 이제 확정 안 됐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 가지고 또 시민의 힘으로
이거 달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확정 발표는 빠졌지만 추가 검토 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그럼 가장 먼저 실시한 사업들도 있었나요? 정책 사례 중에 많이 있었지요. 그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당이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께서 공약을 했어요. 이렇게 보겠다고.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주택 하겠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여성 스마트 안식 기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경기도지사 경기도하고 경기도 도시주택공사,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사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범계약 아시잖아요. 네, 범계약 알죠. 대단히 핫한 거기도 지역이. 전문의들 아주 많이 가죠. 아주 많죠. 범계약 하죠, 그렇죠. 한번 가봐요. 그 지역에 소방서가 있어요. 또 범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범계 지구대가 있어요. 그 황덕당에 너무 참 아깝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을 해가지고 1, 2, 3층 정도는 공공청사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오피스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에 60세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청년 기본주택, 이재명 지사는 청년 기본주택, 저는 청년주택이라 네이밍을 했어요. 청년주택.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청년들의 어떤 그 생활 공간이 잘 돼 있는, 조성, 잘 돼 있는 곳에 청년주택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뿐이 아니고 앞으로 범계역이 생기면 뭐 인도권이나 엄청, 인도권도 마찬가지로 엄청 좋아하죠, 청년들이. 또 관양동, 석수동 등등에도 스마트 청년 스마트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할 계획. 아이고 좋네요. 근데 지금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성 안전 기가 서비스. 우리 시가 2012년 3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사업이었거든요. 그럼 뭐 경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우리 시가 먼저 한 거예요. 안양이 먼저. 했죠. 그럼요. 경기도 16개 지자체가 우리 앱을 활용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밤길이 보다 안전할 것이고. 아니, 안양도 필요해. 사실. 필요하지요. 이거 지금 골목들이 조금 있거든. 네. 이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또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온수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국의 최초 사업이에요. 이것뿐이 아니고 많아요. 그러니까 안양에 하면 다른 지자체가 따라합니다. 이런 니딩 도시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협조와 관심 속에서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해서 처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지금 방송할 때는 본인 자랑 그렇게 세게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뭐 안양시 자랑거리 좀 내놔라 이러니까 막 계속 지금 리딩 어떤 사업으로서 많이 많은 다른 도시에서도 안양이 처음 시도하는 어떤 그런 뭐 주목할 게 도시잖아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도 조금 벤치마킹 하고 싶다라는 사업이 있으실까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사실 요즘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 그때 개정해서 시행 안 했다면은 이 도시 형태가 어떻게 변했을 것이냐. 정말 지방자치 잘했구나. 단체인에 만나면요. 뭐 잘하고 있다고 하면 전부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보내가지고 현장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 다른 지역 잘하는 것만 따라 배우면 돼. 잘하는 거 전부 또 학습하는 거예요. 이런 경쟁 속에서 좋은 경쟁이에요. 경제에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은 그래서 시민들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단체장들 눈치. 과거에는 관료들은 우리 사람은 눈치 봤잖아요. 그렇죠. 시민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무슨 도시가 발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를 참 잘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잘하고 있는 지자체다 그러면은 열심히 가서 배워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적용하자. 이런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분야는 대상을 받았고 다른 분야들도 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 근데 상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또 그렇고 지난번에 경기도 시장 문서 행사 갔더니 뭐 시장인데 그래요. 안양시장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안양시가 상을 잘 수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아 그리고 이게 상금도 주는 곳도 있잖아요. 상금도 많이 받았지요. 상금도 있어. 상금도 어마어마할 텐데. 상금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어려운 지방 재정에 버텼었고 또 어려운 시민들 위해서 예.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적극 경제문화재 최우수 대상을 받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상금은 뭐 3천만 원 기억됩니다만 아, 예. 우리 직원들이 예. 시장님 코로나 때 어려운데 직원들에게 나눠줄 복지하고 상금 금액이거든요. 네, 네. 이걸 시에 반납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왜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그 시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아, 우리 얘기. 저 안양시 예. 공무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멋지네요.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아서 참 기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앞으로 더 잘하는 의미가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마다 운동학관 새롭게 졸라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또 시정 추진하다 보면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뭐 순탄하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어려움이 예, 예, 늘 있기 마련인데 예, 예, 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양시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아요. 아. 재건축이 14건, 재개발이 17건, 주광에서 1건, 32개 재개발, 재건축, 주광에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추진위가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비대위가 있잖아요. 네. 그럼 내 재산 지키기 이제 하는 데에서 비대위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데 그 부담이 시에 다 오는 거예요. 추진위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시에서 협조하느냐 그러고 비대위 반대쪽에서는 그거 해주면 안 된다. 누 재산인데 이게 함부로 시에서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해 충돌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폰도 전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폭탄도 많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정말 어떨 때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도 하고 너 두고 봐라 이 새끼 죽인다. 탈 들어옵니다 그게. 네네. 그때 초창기는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래 오죽하면은 시장한테 하시나 하면 누구한테 하겠느냐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그게. 조율하는데 힘드시겠네요.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 영세 자영업자들 이분들 특히 택시 버스 종사자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문화예술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그야말로 이제 보따리 장사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뭐 강의가 열려야만이 이게 몇십만 원 한 대로 받고 할 텐데 다 그런 문 닫히다 보니까 이 사람 생계가 또 걱정하네요. 안양도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신 분들 꽤 많죠. 꽤 많죠. 네, 많아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그래도 건사계 선생님 소리 듣고 강사였는데 네, 네. 누구한테 손 벌리, 못 벌리잖아요. 그게. 근데 만나서 들어보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계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또는 뭐 금나라 똑딱 하면은 좀 돈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다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네. 예산도 또 제도도 법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도 틀 속에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당이 어려운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소통은 뭐 자주 하시나요? 예, 가급적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 많이 한 2주 전에도 직원들과 상생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게. 혼자 혹시 다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인생의 좌우명이 네. 견청고원이라 그러는데 네. 볼 견자, 들을 청자, 생각을 고자, 말씀 언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해라 그러는데 특히 우리 정치인들이 욕먹는 게 거꾸로 하잖아요. 먼저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잘 보고, 그 다음에 잘 공감하면서 잘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 맺는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돌뱀이 안에 던졌는데 힘없는 개구리 올챙이 맞아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뱉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우리 이 직원들의 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네. 많이 듣는 게 좋다.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 만나실 텐데 오늘 이제 해보신 거 어떻던가요? 이 방송 뭐 재밌죠? 재미가 있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빠졌어요 보니까 뭐 다 하려고 뭐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네.
아까 제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부에서 큰 상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SA 등급이 최고 등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A 등급이 그다음 우수 등급인데 네. 제가 SA 등급에 A 등급 받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성공한 게 112개였어요. 그런데 네. 작년 말 아니 6월 말 기준으로 네. 했을 때 82개를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30개 남았는데 30개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아, 공약이?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박도사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약이라는 게 표먹 따먹기 한 공약을 비공짜 공약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잘못하면 100% 실천은 최초의 정치인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잘하고 있다. 이건 시민들이 알아줘야 될 것이고 뭐 이제 임기가 좀 길어져야만이 완료까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0개는 그래서 단순하게 표 따먹기 한 그런 비공짜 공약이 아니고 반드시 시민과 약속은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제 그런 표현이 아니냐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 100% 실천을 시장님. 그쵸? 아니 틈틈이 본인 자랑을 많이 하죠.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분 또 그 추천에 추천하고 싶은 뭐 단체장 있습니까? 이 방송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 아, 부산 정명구청장 금정에. 부산 금정구청장. 예, 정명구청장인데. 어떻게 아세요 이분은? 제가 그 직접 민주주의. 우리는 이제 예,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제가 회장을 예. 초대 예. 이제까지 지난번까지 했는데 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식이 굉장히 깨어 있어요. 아 정명구청장이. 예, 정명구청 깨어 있습니다. 이분도 초선이죠? 초선이에요. 아마 그래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진국이구나.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이게 시간 지나면은 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낼 구청장이구나. 그래서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중. 아 알겠습니다. 연락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뭐 우리 그 안양 시민들 전국의 박시영 TV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저 네. 카메라 보시고 예. 안양 시민 여러분 또 박시영 도사님 TV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뵈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종종 불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더 재밌는 그런 정보 가지고 또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양에는 프로 구단이 세 개 구단이 있습니다. 안양 할라 아이스하키 그리고 KGC 인삼공사 FC 안양 프로 축구단인데요. 올해 3개 구단이 모두 성적을 잘 내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 특히 안양 한라는 올 초에 열린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와 2020년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모두 우승했고요. 또 안양 KGC 인삼공사는 한국농구연맹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봄농구 전승, 10연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챔피언들까지 10연승을 신기록을 쓰면서 2020-21 시즌 우승을 했습니다. FC 안양도 지금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올랐고요.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또 팬 여러분께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안겨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각자의 개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특히 방역 수칙 잘 준수하시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맞고 일상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확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의 어려운 문제를 누구보다 다 몸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확진되게 되면 굉장히 고독합니다. 애로워요. 확진 걸리지 않게끔 우리 모두 좀 방역 더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행복한 일상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일상 회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더 건강 또 하시는 모든 일이 더 건승하시기를 안양시가 저 최대화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생생지역 알림 오늘 안양시장 최대우 시장 모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생생지역 알림 8월 달부터는 좀 더 많은 단체장들을 자주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시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네.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방송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